건강은 최상의 이익. 만족은 최상의 재산.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마음의 평온함이 삶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복은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의 평온함에서 발견되고 마치 빛나는 별들이 어둠 속에서도 우주를 수놓듯 마음의 평온함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우리는 누구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현실은 현재의 연속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이고 매 순간순간 불안하고 걱정에 휩싸여 지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은 유년 시절부터 부모님이나 우두어른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충고를 듣고 자라왔다. 그 충고에 담긴 성공의 기준은 대체로 부와 명예이다. 부와 명예에 대한 집착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설령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 생각하고 집착을 끊어내려고 해도 주위에서 다시 그 집착을 강요한다. 끊임없이 더 높은 부와 명예의 정상에 오르라고 한다. 내 인생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경쟁을 더욱 부추긴다.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정, 사랑, 자유, 존엄과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이 망가진다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낫다.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영원한 성공도 없고 영원한 실패도 없으며 불변의 성공도 불변의 실패도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성패 이외에 더 넓은 인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멈추고 인간으로 산다면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 해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다. 일에 쫓겨 사는 사람들은 늘 당장의 즐거움을 다음으로 미루기 때문에 현재의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희열을 놓치게 된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은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름다운 풍경, 소중한 만남, 그리고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동적인 순간들 모두 반복되지 않는다. 누군가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라고 말했다. 모든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음을 생각하면 풀지 못할 감정은 없다. 당장 내일 죽는다는 생각으로 살아보라. 그러면 인생이 소중해지고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삶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되면 인생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불교가 외부 세계를 대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아주 중요시되는 글자이다. 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 남이 자신을 원망하고 해를 가해도 차분하게 인내하며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고 병이나 갖가지 더위, 추위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고통이 닥쳤을 때 차분히 받아들이며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며 우주 만물의 진실을 알고 모든 거짓 현상과 헛된 망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불교인이란 진리를 알고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알며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자기 본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인의 개념은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더 차분하고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인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타인이나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 흔히들 현재를 살라고 말한다. 대부분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지금 현재의 시간을 즐겁게 누리며 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마음속 스트레스를 떨쳐내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라는 말은 그때그때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즉시 멈추라는 의미다. 버릇과 욕망을 멈추고 자신의 본성을 되찾아 자기 본성대로 살라는 것이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생각이 동요되지 않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면 구속에서 벗어나 날아오를 수 있다. 바깥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헛된 생각을 떨쳐내 무엇을 해도 걸림이 없는 경지에 올라선다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 속에서 헛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면 이 순간 멈추어야 한다.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멈추어야 한다. 이 나이가 되어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 바꾸기를 체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통은 내면에서 비롯되어 내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타인이나 다른 사물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타인이나 다른 사물을 바꾸려고 애를 쓰게 된다.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우리는 타인이나 다른 사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 고통을 바꿔야 한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 말한다. 어딘가에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한다. 바로 이 순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이다.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진정으로 마음이 평온해진다. 부다께서 말씀하셨다. 개를 기둥에 묶어놓으면 개는 끈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기둥을 빙빙 돌면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눕기도 하지만 기둥을 떠나지는 못한다. 이처럼 사람들도 육신에 묶여 탐욕을 일으키고 매달려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의 갈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수행자여,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중생계 또한 맑고 깨끗해진다. 비유하면 화가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하나의 흰 종이에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림을 자기 모양대로 내키는 대로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니라. 얼룩새가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듯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룩은 얼룩새의 몸 빛깔보다 더 많으니라. 모든 사람은 바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기둥에 묶인 개처럼 세상을 맴돌고 있을 뿐이다.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니 소란한 곳에서 고요함을 지킬 수 있어야 천성의 참다운 경지를 얻으리라.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마음을 지니는 것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니 괴로운 곳에서 즐거운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마음의 참다운 기미를 보리라. 최근담에 나오는 내용이다. 조용한 환경에서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정한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는 소란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쁨이나 즐거움은 외부 환경에서 영향을 받기 쉬우며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한다. 진정한 즐거움이란 내면의 평온과 만족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평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가치이며 이를 통해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는 부귀영화와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 마음의 뿌리를 둔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마음은 우리가 누릴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따라서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열쇠이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을 조절하여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가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도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마음은 자유롭고 종종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움직인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불교는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인식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식의 깨달음은 자아를 넘어선 경험이며 모든 것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존재를 자신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게 하여 이기적인 관점을 버리게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마음은 불안정성을 벗어나고 평화와 조화를 찾게 된다. 마음이 평화롭고 조화롭다면 부귀영화는 자연스레 찾아온다.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의 인생을 더 즐겁게 만들어 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이런 부귀영화도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행복과 부귀영화의 기반일 것이다. 불교에서의 평안함이란 단순한 안락함이나 쾌락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오는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감이다. 우리가 원하는 부귀영화가 바로 이 행복과 풍요로움, 그리고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감일 것이다. 얽매이고 벗어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음이 옳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스스로가 구성하는 세계는 극락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마음의 불안과 속박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옛말에 번뇌를 그칠 수 있으면
속세의 경지가 참된 경지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절도 속세의 집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했다. 번뇌를 그칠 수 있으면 세속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 결과로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번뇌와 걱정을 이어나가면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 있더라도 내면의 번뇌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번뇌와 불안을 해소하면 인생은 진정한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 마음이 평안하면 부귀영화가 찾아온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조화를 이룬다면 부와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며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물질적인 풍족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풍부한 복을 쌓는 것이다. 마음이 평화롭고 자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하며 이로 인해 부와 풍요로움이 자연스레 찾아오게 될 것이다. 마음의 평온함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길고 험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보람찬 여정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삶의 행복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하늘길에 별들이 반짝이듯 우리의 마음도 평온함을 찾아가며 삶의 빛나는 별이 되어 있을 것이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 만족은 최상의 재산,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마음의 평온함이 삶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복은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의 평온함에서 발견되고 마치 빛나는 별들이 어둠 속에서도 우주를 수놓듯 마음의 평온함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우리는 누구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현실은 현재의 연속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이고 매 순간순간 불안하고 걱정에 휩싸여 지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은 유년 시절부터 부모님이나 우두어른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충고를 듣고 자라왔다. 그 충고에 담긴 성공의 기준은 대체로 부와 명예이다. 부와 명예에 대한 집착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설령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 생각하고 집착을 끊어내려고 해도 주위에서 다시 그 집착을 강요한다. 끊임없이 더 높은 부와 명예의 정상에 오르라고 한다. 내 인생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경쟁을 더욱 부추긴다.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정, 사랑, 자유, 존엄과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이 망가진다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낫다.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영원한 성공도 없고 영원한 실패도 없으며 불변의 성공도 불변의 실패도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성패 이외에 더 넓은 인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멈추고 인간으로 산다면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 해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다. 일에 쫓겨 사는 사람들은 늘 당장의 즐거움을 다음으로 미루기 때문에 현재의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희열을 놓치게 된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은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름다운 풍경, 소중한 만남, 그리고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동적인 순간들 모두 반복되지 않는다. 누군가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라고 말했다. 모든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음을 생각하면 풀지 못할 감정은 없다. 당장 내일 죽는다는 생각으로 살아보라. 그러면 인생이 소중해지고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삶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되면 인생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불교가 외부 세계를 대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아주 중요시되는 글자이다. 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 남이 자신을 원망하고 해를 가해도 차분하게 인내하며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고, 병이나 갖가지 더위, 추위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고통이 닥쳤을 때 차분히 받아들이며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며, 우주 만물의 진실을 알고 모든 거짓 현상과 헛된 망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불교인이란 진리를 알고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알며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자기 본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인의 개념은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더 차분하고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인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타인이나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 흔히들 현재를 살라고 말한다. 대부분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지금 현재의 시간을 즐겁게 누리며 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마음속 스트레스를 떨쳐내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라는 말은 그때그때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즉시 멈추라는 의미다. 버릇과 욕망을 멈추고 자신의 본성을 되찾아 자기 본성대로 살라는 것이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생각이 동요되지 않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면 구속에서 벗어나 날아오를 수 있다. 바깥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헛된 생각을 떨쳐내 무엇을 해도 걸림이 없는 경지에 올라선다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 속에서 헛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면 이 순간 멈추어야 한다.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멈추어야 한다. 이 나이가 되어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 바꾸기를 체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통은 내면에서 비롯되어 내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타인이나 다른 사물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타인이나 다른 사물을 바꾸려고 애를 쓰게 된다.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우리는 타인이나 다른 사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 고통을 바꿔야 한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 말한다. 어딘가에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한다. 바로 이 순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이다.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진정으로 마음이 평온해진다. 부다께서 말씀하셨다. 개를 기둥에 묶어놓으면 개는 끈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기둥을 빙빙 돌면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눕기도 하지만 기둥을 떠나지는 못한다. 이처럼 사람들도 육신에 묶여 탐욕을 일으키고 매달려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의 갈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수행자여,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중생계 또한 맑고 깨끗해진다. 비유하면 화가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하나의 흰 종이에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림을 자기 모양대로 내키는 대로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니라. 얼룩새가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듯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룩은 얼룩새의 몸 빛깔보다 더 많으니라. 모든 사람은 바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기둥에 묶인 개처럼 세상을 맴돌고 있을 뿐이다.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니 소란한 곳에서 고요함을 지킬 수 있어야 천성의 참다운 경지를 얻으리라.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마음을 지니는 것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니 괴로운 곳에서 즐거운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마음의 참다운 기미를 보리라. 최근담에 나오는 내용이다. 조용한 환경에서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정한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는 소란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쁨이나 즐거움은 외부 환경에서 영향을 받기 쉬우며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한다. 진정한 즐거움이란 내면의 평온과 만족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평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가치이며 이를 통해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는 부귀영화와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 마음의 뿌리를 둔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마음은 우리가 누릴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따라서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열쇠이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을 조절하여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가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도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마음은 자유롭고 종종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움직인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불교는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인식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식의 깨달음은 자아를 넘어선 경험이며 모든 것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존재를 자신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게 하여 이기적인 관점을 버리게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마음은 불안정성을 벗어나고 평화와 조화를 찾게 된다. 마음이 평화롭고 조화롭다면 부귀영화는 자연스레 찾아온다.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의 인생을 더 즐겁게 만들어 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이런 부귀영화도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행복과 부귀영화의 기반일 것이다. 불교에서의 평안함이란 단순한 안락함이나 쾌락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오는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감이다. 우리가 원하는 부귀영화가 바로 이 행복과 풍요로움, 그리고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감일 것이다. 얽매이고 벗어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음이 옳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스스로가 구성하는 세계는 극락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마음의 불안과 속박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옛말에 번뇌를 그칠 수 있으면 속세의 경지가 참된 경지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절도 속세의 집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했다. 번뇌를 그칠 수 있으면 세속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 결과로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번뇌와 걱정을 이어나가면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 있더라도 내면의 번뇌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번뇌와 불안을 해소하면 인생은 진정한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 마음이 평안하면 부귀영화가 찾아온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조화를 이룬다면 부와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며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물질적인 풍족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풍부한 복을 쌓는 것이다. 마음이 평화롭고 자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하며 이로 인해 부와 풍요로움이 자연스레 찾아오게 될 것이다. 마음의 평온함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길고 험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보람찬 여정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삶의 행복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하늘길에 별들이 반짝이듯 우리의 마음도 평온함을 찾아가며 삶의 빛나는 별이 되어 있을 것이다.